feeling low. We ain't got no more time to blow. I don't know, she don't know how we are or what we about to do. Your sonic indecisions, I can't wrap my head around them.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 요 컬러감의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봄이 좀 찾아오면 꼭 가지고 오는 컬러감이죠. 약간 되게 생기발랄하면서도 톡톡 튀는 그런 코랄 컬러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최근에 마스크를 되게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이크업 진행하면서 마스크 썼을 때 좀 묻어남이 굉장히 없는 제품들 위주로, 그리고 또 꿀팁을 전해드릴 거고, 오늘 좀 말이 많아요. 그거 감안해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게 개강 메이크업인데 개강을 안 해가지고 좀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봄맞이 메이크업 같이 준비하러 가볼까요? 오랜만에 기초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제가 그냥 정말 잘 쓰고 있는 레드 세럼으로, 요즘에 마스크 좀 자주 쓰고 또 날씨도 이제 봄 되려고 하니까 뾰루지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엔 아예 피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피부과도 아예 안 가고 홈케어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잔 뾰루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프리메라 크림. 이거 요번에 새로 나온 신상 크림인데 콜드 드립 크림이라고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좀 데일리로 무겁지 않게 쓸 수 있는 크림? 저는 요즘에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림은 크림인데 되게 로션과 크림의 중간 단계인 것 같이 쫀쫀하면서도 가볍고 부드러워요. 빠르게 베이스 넘어갑시다. 오늘은 오랜만에 꺼낸 비디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소량 얇게. 왜냐면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이 살짝 세미매트에서 매트하기 때문에 저는 중근성이라서 보습력이 있는 베이스를 발라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케이스부터 되게 파격적이죠. 엄청 예쁜데 뭔가 이런 파데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저는 이거 출시하기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샘플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최근에는 계속 이 파운데이션만 사용을 하면서 테스터를 했어요. 제가 사용해본 세미매트 파데 중에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은 제품 얘기할 때는 꼭 이상한 게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동년배들은 알 거예요. 진짜 미샤 베이스는 거의 믿고 사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쵸? 알죠? 여튼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이렇게 짜면은 되게 얇고 묽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펴바르면은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까지도 사용하기 되게 좋고 또 얘가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도 보송보송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크닝도 없는 제품.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마스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묻어나는 거 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세미매트 그리고 보송보송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묻어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피부에 이렇게 21호 바닐라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좀 뉴트럴 톤인 것 같아서 바닐라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좀 되직하거나 좀 발림성이 뻑뻑하거나 두껍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장 가셔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진짜 얇게 손으로도 잘 펴발리고 엄청 밀착이 되게 잘 되는 애예요. 그래서 소량으로도 진짜 피부 표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펴바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손으로 펴발라도 밀착 되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 얇게 한번 손으로 펴바른 거예요. 커버력도 되게 좋고 밀착력도 엄청 좋고 이렇게 약간 세미매트한 거 치고는 되게 얇게 발리는 편이거든요. 이쪽은 손으로 펴발라보고 여긴 또 찰떡궁합인 이 브러쉬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또 같이 보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제 채널을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진짜 파데 브러쉬 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되게 발림성이나 결자국 남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편집 없이 갈 건데 결 하나도 안 남는 거 보이시나요? 그 되게 얇게 밀착력 있게 발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브러쉬로 펴바른 거 그리고 이쪽이 손으로 펴바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제 피부톤에 좀 맞는 컬러를 얼굴 중앙 부분에 트러블도 커버를 해주고 피부표현을 만들어준 다음에요. 사용해보니까 얘네가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 없이 저는 이제 23호 샌드 컬러로 턱라인에 커버랑 쉐딩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는 좀 어두운 컬러. 브러쉬도 진짜 물건이에요. 자, 봐봐요. 이렇게 커버를 들어갑니다. 제가 진짜 베이스랑 이렇게 브러쉬 엄청 추천드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커버랑 동시에 쉐딩 효과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가 브러쉬, 여기가 손. 전체적인 커버력이랑 피부 표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진짜 물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도 오랜만이어가지고 설명이 길어졌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색조로 들어갈게요. 눈썹 먼저 그릴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타이밍이 많은 분들이 개강을 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연기가 많이 됐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인가? 그래갖고, 새내기 분들이 많이 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저번에 인스타로도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휴학을 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개강을 하는 학생 입장이었다면 저는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새내기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제 학생들은 개강이 좀 늦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네, 뭐또 그만큼 수업 일수가 이제 여름방학까지 갈 테니까. 저는 휴학을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휴학입니다. 사실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학교랑 좀 멀어지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전공만 졸업을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1년 딱눈 감고 다니면 되는 건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커피도 그렇고 뭐 노래나 뭐 춤, 음악도 배워보고 싶고 그림도 계속 배우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고 싶을 때 빨리 해보고 싶어서 학교를 살짝 쉬려고 해서 쉰 거예요. 뭔 횡설수설이야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제가 또 그걸 얼만큼 이뤘는지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살면서 버킷리스트를 둔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카페 알바하는 거, 그리고 면허 따는 거. 제가 이제 면허를 좀 따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차를 사고 싶어졌어. 그래서 면허를 따는 거랑, 그리고 여권 만들어서 해외여행 가는 거. 그리고 올해 안에 춤 배워보기. 아, 이건 진짜. 네. 춤 배우기 전에 이거 릴바레 마스카라 할게요. 머리색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 저번에 애쉬 브라운 엄청 어두운 거로 덮은 거에서 빠진 건데, 제 영상 올릴 때마다 그래도 거의 일주일씩 간격이 있으니까 염색하신 줄 아시더라고요. 색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탈색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춤도 배우고, 크리스마스는 남자친구랑 보내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림 그리는 거랑 도자기 한번 만들어 보기. 아, 그리고 운동해서 몸 만들기인데, 이제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하지만 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영상 기준으로는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섀도우를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말이 많죠? 아이섀도우는 이거 블랭크 팔레트를 오랜만에 꺼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스토리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색조합 어렵다고 구독자분께서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달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늦었어요. 몇달된것 같아. 또 오늘 약간 좀 코랄코랄하게 가려고 꺼내봤습니다. 이걸로 들어갈게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게 불편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고칠게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버킷리스트도 만들고 좀 뭔가 편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 컬러는, 아이고, 요거랑 이걸 아주 살짝 섞어서 얘두 번, 얘한 번. 웨이컴 영상도 그렇고 브이로그도 그렇고 사실 안 그래 보일 수는 있는데 영상 찍을 때 되게 눈치 많이 봤거든요. 뭔가 좀 조심하려고도 많이 하고 좀 절제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 영상 찍는 거에 권태가 느껴질 때더 힘들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편하고 약간 그냥 원래 저의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괜찮겠죠? 방금 그 컬러를 애교살까지 같이 들어갈게요.
아무튼 그렇게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제가 저번 주부터 카페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을 너무너무 잘 만나서 제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페지만 알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연습 두번 정도 하고 지금 저번 주에 처음 출근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알바하기도 하고 뭐또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뭐하러 알바하냐, 너 유튜브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 너무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만 나가요, 또. 그래서 할만하더라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컬러. 이걸로 쌍꺼풀 라인을 어둡게 눌러줄게요. 그리고 길게 빼줄게요. 근데 이번에 휴학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한번 휴학을 하고 복학했을 때 동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16학번이에요. 근데 뭐 사실 그냥 동기 없이 다녀도 괜찮겠지 하고 복학을 했었는데 이게 또, 아, 또 동기가 또 괜히 동기가 아니라고. 친구들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친구들이 있을 때 이번에 졸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복학했을 때 나한테 미뤄두기로 하고 저는 휴학생의 제 삶을 다시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번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꼭 약간 이런 브라운에 금펄 들어가 있는 섀도우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있으면 눈에 무조건 올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눈 중앙에서부터 가볍게 좌우로. 역시 손으로 하는 게 펄발색은 제일 잘 나와. 그 다음 가장 어두운 요 갈색의 음영 컬러. 그냥 길게. 길게 빼주고 또 아래로도 한번더 빼주고. 눈 음영을 넣어서 눈 길이 길게 만드는 작업이죠. 저도 이번에 봄옷들을 되게 많이 사놓기는 했는데 입고 나갈 데가 없어요.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외출도 잘안 하려고 하니까 해봤자 뭐 자전거 타고 한강 도는데 한강 도는데 원피스 입고 돌 수는 없잖아. 자전거 타는데, 그쵸?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 밤에 자기 전에 꼭그 확진자 수 보고 자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뷰러. 샤넬 뷰러. 비싼 값 하는 뷰러죠. 이걸로. 그리고 언더에는 이거 디칸 로즈밀크티 컬러로 언더에 선각존에 그려줄 거예요. 이거 제가 공구할 때산 건데 저 진짜 공구 잘하거든요, 여러분. 엄청 많이 사요. 어쨌든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좀 잘하는 메이크업 방식이에요. 여기 선각존 부분을 이걸로 좀 넓게 슥슥슥 스치듯이 발색을 해주고요. 눈 아래 부분에는 좀 얇게 이 점막 가까이만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그 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하얀색 아이라인. 우유 밀크티 컬러예요. 여기 방금 올렸던 컬러 위에 살짝 비는 삼각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하얀 컬러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은 어떻게 그리지? 일단 점막, 뒤에 점막 채우고 내릴게요. 오랜만에 내리자.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여기서 가장 글리터 큰 거를 요 글리터 브러쉬로 톡톡톡 세워서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워서 애교살을 얇게 발색을 해주는 거예요. 안한 거랑 한 거. 원래 클리니크 마스카라 제일 좋은데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요거 더 페이스샵 마스카라. 저는 이거 쓸때 위에 부분만 쓰거든요. 얇은 브러쉬만. 요걸로 컬링에 꼼꼼하게 넣어줄게요. 진짜 좋은데 설마 아직 안 써보신 분 없겠죠? 요걸로 모닝코랄 오늘 아이메이크업 컬러에 맞게 들어갈게요. 볼 중앙에다가 발색을
넣어주는 거죠. 제가 약간 봄웜에서 여쿨 거치는 톤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우윳빛, 밝은 코랄 컬러까지는 어울려요. 근데 여기서 좀더 주황빛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더워 보이거든요. 요 컬러감까지는 그래도 꽤 머리가 좀 밝을 때 자주 사용하는 컬러감입니다. 저도 사실 핑크 컬러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매번 핑크 컬러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네, 이렇게 합니다. 조금 아쉬운데 여기 살짝 좀 진한 어퓨 무화과, 무정한 무화과 컬러를 브러쉬 좀 짧게 만들어서 묻힌 다음에 포인트처럼 진하게 올려볼게요. 동글동글. 뭔가 아쉬웠어.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립은 페리페라 얼굴 천재. 사실 요거는 제가 진짜 딱 케이스 컬러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케이스보다는 살짝 주황기가 도는 제품이어서 오늘 메이크업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니스프리 과즙 틴트처럼 좀 글로시한 게 좋긴 한데 마스크 쓸 때는 글로시한 걸 최대한 피해야 좋거든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매트 립을 찾아서 바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좀톤 다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퓨 땡큐 소리치 컬러를 올려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진짜 가볍게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 입술에 아주 살짝 발라주는 컬러인데 이거 되게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이런 벨벳 립은 바르고 휴지에 좀 잔여량을 묻혀주고 컬러를 좀더 진하게 올리고 싶으면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휴지에 찍어내줘야 요플레 형상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묻어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꼭 휴지에 좀 찍어 발라주세요. 그래야 마스크 덜 묻거든요. 마지막으로 코끝에 하이라이트 살짝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랜만에 좀 되게 생기 발랄한 컬러로 올려봤는데 헤어 컬러가 좀 빠져가지고 잘 어울린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좀 마스크에 립 묻지 않는 꿀팁이랑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세미매트하고 보송보송하기 때문에 또 밀착력이 좋아서 묻어나지 않는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좋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놀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